지구 대기와 해양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모형화한 초고해상도 화면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하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의료 AI 기술 개발에 잇따라 나서면서 AI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뭐 미래의 유전은 빅데이터다 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 세계의 공룡 기업들 순위만 봐도 요즘에는 뭐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데이터 없이는 저희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연구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EU에서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이 이제 네 번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앞에 세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은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개미를 들여다보면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쳐다본다든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이 어떻게 떠서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찰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이었고요. 두 번째 패러다임은 관찰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론과 모델링,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이 고요. 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써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가 세 번째 패러다임인데 네 번째 패러다임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연구가 출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 또는 네 번째 R&D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까 그 유전체 이야기 우리 이양숙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사실은 결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교수님. 네, 네. 그 지놈 데이터도 빅데이터 이고요. 일단 앞으로는 병원에 방문을 하면 병원 기록이 있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어떻게 걸려 있고 언제 무슨 약을 먹었고 그래서 치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하루에 언제 일어나서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밥을 먹고 운동을 언제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다 데이터로 됩니다. 그러면 네. 그 데이터, 생활 데이터, 그다음에 의료 기록 데이터, 그다음에 유전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통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행동 패턴 또는 질병 패턴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 그다음에 제대로 된 약을 적절한 양을 그 사람에 맞게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서 앞으로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이런 의료정보, 생활정보,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맞춤 의학,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질병에, 그 사람의 건강에 꼭 맞는 약을 처방해서 병이 빨리 낫고 또는 병이 안 들게 하고 들더라도 약을 조금만 먹고도 바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맞춤 의학 시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도 이제 뭐 예측 자료가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허가와 심사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신약을 개발을 했을 때 신약을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라든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을 구조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독성이 얼만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효과는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새로운 신약을 빨리 기존에 10년 걸렸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2-3년 만에도 새로운 신약을 개발이 가능한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 대덕 연구단지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죠? 예, 그 인공지능으로 표적 단백질을 찾아내서 10억 개의 화학물 라이브러리를 초고성능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데 뭐 단지 한 두 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 역시. 네, 그러면은 우주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교수님. 그 사실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 거의 무한하다 할 정도로 크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이 약 2천억 개쯤 되고요. 그런 은하계가 우주 전체로 봐서 약 2조 개쯤 돼요. 그럼 그 무한할 정도로 큰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나사의 한 연구소인 그 가다드 연구소의 그 데이터 저장소를 가봤더니 우리 건물만한 데 한 20년 전에 그 CD가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렇게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의 그 대부분의 관찰이나 대부분의 연구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쓴 아마 제일 대표적인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최근에 관찰 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이제 마지막 관찰 중에 그 중력파를 관찰하는 게 있어요. 그 중력파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블랙홀이 서로 합쳐지면서 나올 때 제일 큰 그 중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 중력의 변화를 우주에서 감지하는 그런 그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관찰을 위해서 그 관측을 위해서 2000년부터 모든 장비와 데이터들을 관측을 하는데 15년 후인 2015년에 돼서야 그런 그 우주의 중력파를 관찰을 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빅데이터의 그 하나의 그 활용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게 사실은 LIGO라는 장비에서 관측을 한 건데요. 네. 저희 키스티 그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관측하려면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키스티에서도 중력파 연구단이 같이 조직을 해서 참여를 해서 브레이크스루 상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중력파를 입증하는데 대한민국도 기여를 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네. 그럼 또 기후 분야에서도 예. 저는 각자 자기 분야의 빅데이터에 전문적인 얘기했는데 전 다르게 디파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 50억 이상 넘는 인구가 조금 지구에 살면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데이터들은 다 있어요. 네.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기업도 만들고 생활에 유용하게 쓸 거냐.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요새 뭐 빅데이터 자체가 미래의 오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일 산유국치고 잘 사는 나라 보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마 많이 만들어내도 그것을 산유국 오일을 갖다가 정제해서 화학약품에서 나일론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뭐 연료도 만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데이터에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이그샘플 드려볼게요. 기후변화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가 변화하는 건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글로벌 워밍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적인 반응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더 잘 생성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다른 것은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은 바람이 낮아져요. 바람 속도가. 그러면 어떤 물질이 우리 상공에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화학 반응이 더 일어날 거고요. 다시 빅데이터로 기후변화를 해서 넘어간다면 저희가 쓰는 물질 수는 점점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 100개 때문에 지금 1000개 아니면 또 2000개 수없이 많이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서로 상용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진정한 빅데이터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빅데이터로 사는 많은 데이터다.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든가 다른 AI는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의 툴.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슈퍼컴퓨터의 기능과 이제 기상 예보에 대한 그런 관련성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상 예보를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기상 예보를 하는 툴이고요. 빨리 네. 많은 데이터를 빨리 좀 더 정확하게 하는 툴이라고 도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많은 것은 모델링으로 합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뭐 모든 뭐 모델링으로 하는데 기후 그 기상 예측이 기후 예측이 가장 정확한 모델링이에요. 여태까지 한 것은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정확합니다. 사실은요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팩터가 있어서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모델링을 다른데도 좀 더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어떤 물질이 더 많아지고 기후가 바뀌면은 어떻게 미세먼지가 더 생성되고 우리한테 오는가. 이런 거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국내 R&D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예. 그 R&D를 지원하는데도 빅데이터가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R&D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로 전문가 패널, 오늘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이 분야에는 이게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전문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굉장히 잘 알지만 사실은 그 분야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만 벗어나 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헌 정보, 특허 정보,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그 발명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분석을 하게 돼요. 네. 분석을 하게 되면은 R&D의 트렌드가 선진국은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R&D 지원하는데도 활용을 하게 되죠. 뭐 방향뿐 아니라 인력은 어떻게 양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문가의 수는 어떻게 되고 관련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R&D 파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교수님께서 기술 예측과 관련된 중요한 곳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네.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정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랑 경쟁하는 곳, 내가 협력해야 될 곳, 내가 납품해야 될 곳은 어떤 곳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로 이제 기업 거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유사한 물건들을 사가는데 우리랑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곳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와 협력할 우리가 비는 공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의 목록을 알 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전 세계를 비상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연구에도 슈퍼컴퓨터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들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방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주고 또 수천 개의 화합물의 배합, 약물 부작용 등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실제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써밋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투입되었다고 하죠.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8,000개가 넘는 화합물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분자를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과 슈퍼컴퓨터가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